전통의 도상이나 소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동양화 재료로 표현하고 있는데, 처음에는 물고기를 활용해서 물고기의 절을 대입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물고기라는 게 소재가 갖고 있는 원래 도상의 의미들도 있고,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미들을 넣어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그 물고기가 노니는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서, 그러면서 이제 연꽃이나 산수도 등장하게 되고, 그러면서 뭔가 공간이 확장되어서 이제 산수화까지 진행이 된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,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그림에서 제가 머물고 논일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서, 그래서 산수도 등장하게 되고, 그 현실 공간이랑 섞기도 하고, 그러면서 그림 안에서 이제 저의 공간과 세계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, 그런 생각에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보통은 그 제가 그리는 그런 패턴이나 나무 그런 패턴이나 바위 패턴이 생겼는데, 그거를 보통은 제가 이제 구상하는 대로 좀 구성을 하는데,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옛날 그림을 좀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좀 다시 제가 보통 이렇게 상상으로만 그리는데, 그게 좀 답답해졌던 시점에 그 옛날 그림을 좀 참고해서 시작하게 된 그림입니다. 건축물이랑 결합되는 그런 산수 같은 경우는 그냥 건축물을 보고 그 공간에 이제 제가 꿈꾸는 그런 자연이나 산수를 좀 대입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지점이 생겨야지 그림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, 근데 그 안에서는 구성은 이제 배치를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, 보통 이제 실외 공간도 그리는데 실내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, 좀 건축 요소를 좀 활용해서 해볼 생각도 갖고 있고, 보통은 장지, 순지라는 한지 종류의 종이에 먹과 분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나무 표현 같은 경우는 그 전통 그림에 많이 나오는 그 수지법이라고 나무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차용을 해서 좀 저만의 이제 좀 나무로 다시 그려내는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통 그림에서 보이던 나무 그리는 방법 같은 거를 참고해서, 저만의 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, 그렇게 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. 저는 막 이렇게 전통을 꼭막 고수하고 그거를 막 지켜내려는 생각은 아니고, 그냥 그 방법들이 저한테 좀잘 와닿아서, 그 방법들을 좀 소화를 해보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약간 전통 재료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쓰기가 수월하다기보다는 되게 번거롭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을 좀 제 작업 과정으로 좀 소화시켜보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픈 욕망을 그림 안에 좀 쏟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, 그래서 그 맥락에서 뭔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좀 허물어 보기도 하고, 또 뭔가 자아랑 타자랑도 섞어보고, 그리고 뭔가 이상이랑 현실이랑 그런 것들을 다 섞으면서,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게 이제 건물이랑 산수도 섞고, 뭔가 역할도 섞고,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무가 된 나무꾼이나 뭔가 물고기가 된 어부가 등장하기도 하고, 그런 뭔가 다 뒤섞이지만 그 안에서 그림 안에서 편하게 논일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를 생각하게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 안에서는
정말 현실이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네,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네.